전기는 꺼져 있다. 가족이 모두 조용히 잠들었다는 증거다. 그렇구만. 여기저기 문을 열고 닫아서 소리를 내면 안 돼요. 이거 누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 어? 손이 막 문 손잡이까지 막 이렇게 딱 하다가 막 자기가 자기 손 딱 잡으면서 팔 탁 잡으면서 아, 그러면 안 된다고요, 손님! 이러는 건가? 예전에 제가 그 뭐였지? 니어 오토마타 할 때도 손과 대화를 했었는데 그거랑 같은 원리인가 봅니다. 사실은 조아라서 물을 줄 필요가 없다. 상야 등이 복도를 어렴풋이 비추고 있다. 무섭지 않아요.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친구? 이쪽은 부모님이 침실이에요. 일부러 가까이 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갑시다. 쟤 혼잣말 하다가 들키는 거 아니야? 어머, 너 왜 뭐 하고 있는 거니? 아니, 이 시간에 밖에 나갈 준비를 하다니? 어딜 가는 거야? 이러면서. 여기저기 문을 열고 닫아서 소리를 내면 안 돼요. 이쪽엔 볼 일은 없을 거예요. 어허. 다 볼 일이 없다네? 예쁜 꽃이 어둠 속에 우두커니 서 있다. 이게 어째선지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생각했다. 왜 기분 나빠? 꽃들이 너 기분 나빠할걸? 날 보고 기분 나빠하겠다니 너무해! 이러면서. 우와! 자택공원이래. 정원 겁나 넓네. 좋구만요. 나도 저런 집에서 살고 싶어. 하지만 청소하기 너무 힘들겠다. 물 주러 가고 바깥에서. 날씨가 좋은 날에는 여기서 홍차를 마시는 게 자그마한 즐거움이다. 그래? 이러고? 식재료나 소모품을 비축해둔 상자. 마음대로 만졌다간 혼난다. 혼나는구나. 하긴 마음대로 만질 리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러고 보니 문 열쇠는 아버님과 한 일부만 가지고 있었네요. 어떻게든 문을 통하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딘가 지름길이 있지 않을까. 아! 아 뭐야! 왜 화면 움직여? 깜짝 놀랐어요. 까마귀라니 왠지 불길하네요. 불길하다네요? 응? 누가 저렇게 나무 상자를 저런 식으로 놔둔 거야? 이 나무 상자 잘만 나열하면 발판 삼아 담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곧바로 시험해보죠. 그래? 이거 뭐야 여기? 나무 상자의 위치를 리셋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딱 이렇게. 오, 맞으면 맞다고 동그라미 쳐주네. 정말 잘했어요 하는 느낌. 됐어. 이거라면 어떻게든 위까지. 아, 꽤나 소리를 내버렸으니 곧바로 가도록 하죠. 이 장면은 스킵되네요. 뭔가 점프하는 모습 보고 싶었는데. 절벽인데요? 보이지가 않아, 바깥에. 어둠이야, 어둠이 가득해. 버로우즈 시장님, 이런 한밤중에 불러내다니. 역시 제대로 된 떳떳한 얘기는 아닌 거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떤 찬스가 있다면 저는 계속 1등이어야만 해요. 노미스 보너스 한 번에 하면? 이거 어디야? 이거 뭐야? 버로즈 사장님이 딴 사람 됐어. 뭐야, 버로즈 사장님 어떻게 된 거야? 버로즈 사장님의 정체는 이 사람이었나? 그나저나 지금 옆에 보면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반짝반짝? 이거 별 아니에요? 우리 지금 지구 뚫고 우주로 나온 거야? 이 건물 어떻게 된 거야? 숨 쉴 수 있어? 뭐야?
우주에 왔는데요? 우주? 뭐야 이게? 빌딩 200층이 넘는 것 같아. 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오셨군요, 노엘님. 당신이라면 오실 거라 확신했습니다. 와, 걷기 불편해 보여. 안심하십시오. 저는 버로우즈 시장님의 비서인 시빌라 베커라고 합니다. 시빌라 보자마자 흠칫했어요. 저만 그랬나요? 실장님께선 용무가 있어 자리를 비우셨기에 제가 이야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시장 비서 시빌라 베커, 28살. 그러우신가요? 그래서 그 이야기라는 것은 대체... 노엘님? 이제부터 여기서 할 것은 저희들과 시장님만 아는 비밀 이야기. 그래요, 비밀 거리입니다. 어? 라플라스는 큰 도시는 아닙니다. 소년 전까지는 마피아들이 들끓었죠. 실장님께서 그걸 일소하신 일은 아직도 생생합니다만, 그래도 사람이나 돈은 수도로 흘러들어가고 산과 바다 사이에서 힘없이 기능하고 있는 작고 낡은 도시입니다. 그게 어떻다는 거죠? 최근 이 라플라스의 어느 거대 해운 회사가 진출했습니다. 스텔라 스테이지라 밝힌 그들은 그야말로 큰 파도. 라플라스 정도의 도시에게 있어서 모든 게 바뀌어버릴 정도의 사건입니다. 노일님께서는 조금 전 피아노 콩쿠르에서 식전 연주자의 자리를 놓치셨죠. 그 또한 스텔라 스테이지와 관계가 없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네? 피아노 콩쿠르는 이 도시의 전통. 스텔라 스테이지도 운영비 보조를 지원했습니다. 그것도 적지 않은 금액에. 말하자면 갑자기 끼어든 거대 VIP 스폰서인 셈이죠. 저 말하자면 그거 같아. 그 나 항상 말하자면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캐로로. 말하자면? 그 친구 있는데. 노랑색 머리 여자애. 그건 잘된 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그리 깔끔하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노엘님, 상상해보세요. 만약 스텔라 스테이지가 어느 연주자와 이어져 있다면? 스텔라 스테이지가 추천한 연주자가 무조건 식전 연주자로 뽑혔다고 한다면? 네? 홀에서는 노엘님의 연주를 칭찬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것. 심사가 길어져 순위에 변동이 있었던 일. 관계가 없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즉... 진리안이 부정행위를? 하지만 진리안이 그런 짓을 하다니! 말도 안 돼요! 진리아님의 손길이 미쳤는지, 그저 스텔라 스테이지 측이 진리아님을 마음에 들어 하셨던 건지,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진리아님은 스텔라 스테이지가 추천했기 때문에 식전 연주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근데 확실히 중학생 2학년이기 때문에 쉽게 믿을 수 있어요. 저는 감정 표현이 서투르기 때문에 전해지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시장님은 물론 저도 이 결과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래라면 노엘님께서 식전 연주자가 되셨을 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되셔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뿌려 라플라스를 집어삼키려는 외부인. 당신도 그 피해자입니다. 스텔라 스테이지 설명 나왔습니다. 회사예요, 회사. 돈이 많은 회사.
그러면 이제 여기서 거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엘님, 가령 여기에 스위치가 있다고 합시다. 이 스위치를 누르면 스텔라 스티지의 사장은 죽습니다. 물론 스위치를 누른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면 누군가에게 비난받을 일도 없죠. 노엘님께선 스위치를 누르시겠습니까? 네? 있답니다, 여기에. 그런 마법의 스위치가. 대체 어디 있는 거죠? 하긴 우주까지 올라왔는데 못할 게 없지. 설마 그건... 그렇습니다. 악마입니다. 저는 어느 대악마의 소환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소악마는 인간의 욕망의 냄새를 맡고 저쪽에서 넘어와 사람을 유혹하는 정도의 존재입니다만, 대악마는 다릅니다. 올바른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소환되며 온갖 소원을 이루어주는 초현실적인 존재입니다. 노엘님께서는 지금 원하신다면 악마와 계약하여 콩쿠르를 흑발로 짓밟은 악의 기업을 멸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악마와의 계약은 어엿한 범죄.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 노엘님? 아무도 볼 수 없고 알아챌 수 없고 증거도 남지 않습니다. 우선 질리안님의 일은 잊어주십시오. 당신을 식전 연주자로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올바른 본래 결과니까요. 그건 그래도... 이것은 시장님의 소망입니다. 아니, 시민들의 소망이라고 해도 좋겠죠? 노엘님께선 부디 악마의 기약이라는 가구를 가지고 라플라스의 피아노의 전통을 지켜주십시오. 저는... 부디 결단을 내려주시길. 질리안님께서도 분명 올바른 결과를 원하고 계실 겁니다. 노엘님, 부디 식전 연주자로서의 행동을. 여기서 도망치는 것은 식전 연주자를 사절하는 것과도 같은 일. 저는... 분명 노엘님께선 내년에도 다시 기회를 잡으시겠죠? 하지만 오래 졌다는 사실은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긴 것인데도. 그걸로 괜찮으신가요? 막 심장 소리. BGM이 너무 뚝 끊어지는데요? 덩덩덩덩덩덩 뚝. 하겠어요. 제가 악마와 계약해서 진짜 식전 연주자가 되겠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도 되는 거야? 뭐야 저거? 언제 마법지니? 마법지는 이걸로 됐나요? 네,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노엘님 스스로 마법진 안에 서서 이 피를 중앙에 떨어뜨리시면 됩니다. 피? 까마귀의 피? 뭔가요 이건? 까마귀의 피입니다. 피? 그것도 까마귀의? 악마의 소환이니까요. 최악이에요. 정말 이걸로 제가 식전 연주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두려워하실 건 없습니다. 정말 나쁜 건 콩쿠르를 더럽힌 스텔라 스테이지. 노엘님께 죄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진짜 수상식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세이브합시다. 갖고 있는 것만으로 사용 가능. 자기 방에 있던 손전등 어둠을 비친다. 갖고 있는 것만으로 사용 가능. 거무튀튀한 까마귀의 피 닿지 않도록 하자. 야 갈래. 내가 왜 들어줘야 돼? 아싸, 까마귀의 피 팝니다 여러분. 5만원 까마귀의 피 팜 광장 가서 판다고 해야지. 악마의 수일 재료입니다. 까마귀의 피 팝니다. 5만원 공사에 쓰이는 도구인 듯하다. 건물 해체 작업 도중에 멈춘 것 같다. 우주야. 우주인데 왜 바다 소리가 나냐? 직접 손으로 그린 마법진이다. 까마귀 피를 흘린다. 자, 피 다음 눈물 흘려보죠. 에? 소리가 막 퍼져? 어 뭐야? 어 귀 아파. 에? 까마귀가 나타났는데? 뭐야? 우와 잘생겼다. 악마 카론, 소환 의식에 응하여 등장했다. 등장했다? 멘트 뭐야? 악마긴 한데 등장했다는 뭐야? 나 저런 등장했다를 저렇게 멋있게 외치는 친구 처음 봐. 항상 뭔가 등장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저 친구는 약간 깔보듯이 보고 있는데 등장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 이게 악마? 뭐야? 매번 계약자는 꽤나 어리군. 소녀야, 너는 나에게 무엇을 바라지? 저간의 대악마 카론. 어? 애는 나이가 없네요? 왜 나이가 없지? 그러니까 히어로 아카데미아에 나오는 토코야미? 그 친구 같다. 그 친구 그림자로 막 푸슈슉 하잖아요. 공격하고. 그러네, 토코야미. 그러니까 소원이 순이 나를 부른 거잖아. 말로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지. 스텔라 해운회사 스텔라 스테이지 사장을 죽여주세요. 과연 살인인가? 그럼 묻겠다만, 왜 스텔라 스테이지의 사장을 죽이고 싶지? 말해봐라. 그건 피아노 콩쿠르를 제대로 된 모습으로. 뭐? 뭐냐 그 시시한 이유는? 정말 그게 다냐? 그래요. 거짓말이군. 그건 허울 좋은 말일 뿐이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유 같은 건 하나밖에 없지. 그렇게 해서 자신이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자, 너의 진짜 더러운 욕망을 드러내봐라. 그걸 말할 수 있다면 계약을 맺어주지. 뭐예요 이분은? 이게 악마란 건가요? 시시한 이유밖에 말하지 못할 거면 얼른 돌아가도록. 그건 네가 나와 계약할 각오가 없다는 뜻이야. 와, 개꿀잼, 팝콘, 쩝쩝, 냠냠, 꿀꺽. 하지만 이대로는 계약을 맺을 수 없어요. 여기까지 와버렸다면 더 이상 물러날 순 없는데. 제가 식전 연주자가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결전 연주자가 되고 싶으니까 악마와 계약해서 살인을? 아, 그거 참 근사하고 소녀. 진심인가? 이 무슨 모순인가? 하지만 그거야말로 인간의 욕망이다. 유쾌하다, 유쾌. 역시 이렇게 나와줘야지. 무슨 알 수 없는 소리를... 이걸로 된 거죠? 빨리 소원을 이뤄주세요. 좋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보지. 너의 의시로 악마와 계약하여 살인을 바라는 건가? 그래요. 가능하다면 부탁드려요. 좋다. 마음에 들었어. 네 욕망과 그 말로 나와 계약을 맺길 어울리는군. 자, 끝났다. 죽였어? 뭐야? 뭐한 거야? 뭐죠? 뭐 어떻게 한 거죠? 이거 한번 했잖아. 이거 한번 했잖아. 이거 한번 했잖아. 이거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죽일 수 있는 거야? 오, 세상에. 난 죽이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 그렇게 간단하게? 그게 악마의 계약이라는 거니까 말이다. 못 믿겠으면 내일 뉴스라도 기다려봐라. 시빌라씨! 해냈어요! 네, 훌륭한 성과입니다, 노엘님. 내일 다시 사망을 확인하겠습니다. 이걸로 나는 식전 연주자가? 해봐. 어? 으아!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손발이 잘린 거야? 와, 진짜 잘렸어! 아니, 자른다는 얘기는 없었잖아. 어? 자른다는 얘기는 없었잖아. 어? 야, 일러스트에도 지금 피가 튀겨있어요. 대가를 지불하는 걸 잊지 마라. 네 영혼으로 대기업의 사장을 지키는 지불이라면 뭐. 양팔, 양다리 정도면 되겠군. 말해두겠지만 그릇의 가치가 너무 다르다. 이것도 서비스에 좀 편이라고. 확실히 맞아요. 사람 한 명 죽이는데 저 정도 대가면은, 왜냐면은 이 목숨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죽여주세요! 약간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어? 에바, 시빌라 베커. 이 여자애, 아무래도 자기 몸이 날아간 거에 꽤나 놀란 것처럼 보인다만. 그건 당신의 감상일 뿐입니다, 카로님. 악마의 계약에는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이 여자애는 제대로 알고 있었나? 저는 그녀에게 악마를 소개해드린 것뿐이라서요. 오, 엄청 화났다. 웃기지 마라, 여자! 그걸로 발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이 여자의 소원은 자신의 목숨을 건 경솔하고 추악한 야망이 아니었던 거냐고 묻고 있는 거야! 진정하십시오. 저는 그저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노엘님과 카루님 사이의 계약이 성립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사장을 죽이고 노엘님의 손발을 빼앗았죠. 거기에 악마로 쓰실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내가 누구와 어떤 계약을 맺을 것인지는 내 방침에 따라 내가 정한다. 너나 러셀이 악마의 계약을 이용하고 있다는 게 내 귀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나? 러셀이 그 버로우즈 시장의 이름이잖아요. 악마의 계약을 이용하고 있다고?
니놈들 편한 대로 간단히 악마를 부르지 마라. 이 여자애도 러셀이 조종한 거겠지? 시장님에 관한 것은 시장님께 직접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주인공 뭐 나오자마자 죽냐? 어? 주인공 왜 나오자마자 죽어요? 어머 도와 저 이건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미 사망하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만 그 상태로는 괴로우실 텐데 지금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준다고? 어떻게 해준다는 거야? 뭐야? 어째서 이런 대체 뭐가 안녕히 가십시오 노엘님. 그만 도와! 응? 우주가 아니었어. 근데 팔다리 어디 갔죠? 순삭됐네? 어디로 간 거야 팔다리? 저기 있었잖아요. 이쪽에 있었는데? 이쪽에 있었는데 어디로 가버렸네? 그럼 카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약 또 소환할 일이 있으면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니놈도 로셀도 너무 악마를 얕보다간 큰 코 다칠 거다. 충고 감사드립니다. 그럼 사람 한